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에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하늘은 바다를 나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네, 선물 같은 오늘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 한양문학 시화전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한양문학 시화전 개막식을 정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먼저 가신 문인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전체 묵념. 축사를 하실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사로 최정우 고문님 모셔서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초경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고문님들과 함께 휴화제를 열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표님 또 우리 상임 고문님께서 제 임원들이 애쓰고 힘써가지고 이렇게 좋은 휴화전 같게 마련해 주신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분께 이 임원들께 큰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십시다. 우리 한양 문학이 우리 임원님들과 대표님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힘 합쳐서 날로날로 이렇게 10월장 햇빛찬 문학이 되어감을 피부로 느끼게 되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빗방울이 적을지라도 한때 보면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우리 한양 문학이 날로날로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축사로 대회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축사로 한국시님 나오셔서 축사 및 축시를 하시겠습니다. 사실 오늘 축사나 축시 계획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화전을 준비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그냥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은 아니다 해서 부랴부랴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제가 뭐 올해 말씀드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저 이제 늦게 글을 짓기 시작해서 시집도 내고 했지만 어느 날 내가 왜 시를 짓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이 시를 짓는 이유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저는 많은 시련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는데 그런 고비나 시련을 지나고 결국에 시를 짓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 시를 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문단이 굉장히 많은 문단이 있죠. 지방에도 있고 서울에도 우수한 문단이 있는데 뭐 한 400여 개의 문단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많은 문단 중에서 우리 한양 문학에 우리 계신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행복해요. 저도요. 네, 여기서 어디 박수. 그래서 이 행복한 사람들과 글을 같이 지으면 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시와 전에 그 행복을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매일 하루에 뭐 좋은 시가 됐든 아니면 좀 부족한 시라도 매일 한 편씩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365편은 꼭 쓰고 싶습니다. 예. 네. 시가 있는 아침 차용구 번님들 아침 식탁에 시 한 상을 차려서 따뜻한 삶의 향기를 맛보실 수 있도록 정성껏 매일매일로 시 한 편을 보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너무 바빠도 번님들 삶의 바다가 행복할 수 있도록 아침에 차 한 잔 하며 시 한 편을 보세요. 때로는 어설픈 찬이 부족하다 싶으면 말없이 슬쩍 옆으로 밀어놓고 가세요. 다음엔 좋은 재료로 입맛 찾아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축사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얼굴을 뵙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전화를 못 드리게 너무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왜 전화를 못 드렸냐면 전화를 받으신 분이 다 오시면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이상원 시인님 네, 오셨습니다. 임실에서 오셨습니다.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임실문학 소속이라고 맞으시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나중에 임실문학에서 행사가 있으면 정연우 행사 담당자를 파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인님, 유혜성 시인님, 거기 오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예. 대구에서 촬영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안 켜도 화난 분이 오셨는데 저 지금 맨 끝에서 오셨는 분. 네. 황시인님 이따가 시동을 맛있게 오실 걸로 알려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일이 전부 다 말씀을 드려야지 되고 가신 분들까지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제가 저도 면밀하지 못함이 다시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부분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한양문단, 한양문학, 한양문인회를 잠깐 동안 대표를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대해서 이 제가 맡지 않는 모자를 누가 좋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물려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제가 일단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모으는 일을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시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시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 도죠, 도. 도레미파솔라 시, 도. 아까 우리 김지희 양이 성치마기를 쳤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노래입니다. 근데 4월 16일 날 그 일이 있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부르는지 몰라요. 네. 어쨌든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시 밑에는 라가 있어요. 도레미파솔라 시도니까 라. 라는요 앞에 이렇게 삼수변사 이렇게 제가 그 하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뜻인데 그 뜻을 머리에다만 갖고 있지 말고 이렇게 쓰자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쓰면은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는 사람이 이걸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할 줄 있게 돼서 시를 쓰자는 얘기거든요. 시가 싫으면 라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주제 없고 이렇게 뭐 이상한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정말 몰랐는데 6월 30날 오후에 벌어진 사단이 딱 와서 보니까 로비가 없어지고 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캄캄했는데 우리 차영국 시인님 얼굴을 막 신나서 저걸 드리를 받고 있는 거야. 유혜성 시인님 신나서 막 받고 있더라고. 허기원 시인님 네. 성수생에서 오시기 참 반갑습니다. 오셔가지고 신나게 받고 계세요. 난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뒤에 열어보면은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 일이 있는 거는 제가 다 일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전부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주셔야 이 일이 된다고 봅니다. 벽돌 한 장만 갖고 되는 건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구가 지금까지 오는 데는 지금까지 오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여기 계신 분, 앞으로 오실 분 또는 다른 분단과 교류할 수 있는 그 시간들도 저희가 아주 아름답게 해야지 되지 않겠나를 죄송한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튜닝 하는 동안 제가 김지희 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희 양은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입니다. 그간에 엄마와 더불어 참 많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7월 10일에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지희 양의 첫 데뷔곡 엄마의 뒷모습이 발매된다고 합니다. 창의력 발휘의 어려움을 겪는 지희양이 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한 곡이고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지희양이 그 곡을 완성해내는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또 영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리마 그 강을 건너지 마시오 와우의 제작진이 3년간 촬영한 작품으로 올해 가을에 개봉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영화 제목은 나의 노래는 멀리 멀리입니다. 기타리스트 김지희 양의 데뷔 싱글곡 엄마의 뒷모습과 영화 나의 노래는 멀리 멀리 많은 관심과 그리고 관람 부탁드리면 관람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지희 양의 원주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국정 한국 드릴까요, 어머님? 네. 제가 혼합으로 시상송 하나 해드릴까요? 네. 아, 그러면 네. 바람의 시, 포타로우조의 바람의 시로 지가 연주하면서 네. 시상송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조용한 건가요? 네. 조용한 곡이 아, 네. 조용한 곡입니다. 제가 그 자리로 받겠습니다. 브라보!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골이면 박수를 더 크게 치셔야 됩니다.
7월 10일에 핑거이스타의 기타리스트 김지영의 첫 데뷔곡 On My Dinos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화 나의 노래 멀리 멀리 많은 사랑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여덟 명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2부에 저희가 간단하게 세미구르다가 준비한 신앙송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주 감성 있는 시들만 골라서 몇 편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테이블에 있는 막걸리든 아니면 음료수는 좀 드시고요. 준비하겠습니다. 다 찍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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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한양문학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한양문학 제2의
마이크 그쪽에 있습니다. 저 위자리에. 반갑습니다. 네, 준비를 해오지 않았는데 네, 또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보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낭송하시는 제목이 상처인데요. 상처 대부분은 흑해에 어제 메일을 보낸 거라서 네, 제가 이제 그래도 제 글이니까 네, 아끼는 마음을 보내주셔서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목 상처 이다성. 그날 밤 하늘이 별이 되려고 울었지. 고요 속 흔들리는 꽃잎들, 천정이 바닥에 내려와 앉았지만 붙잡아도 떠나는 첫사랑. 처음으로 설레던 가슴속 행복, 마침내 상처로 얼룩지던 그 순간. 천년의 시간 흐른 후 다시 강물리 흐르는 별꽃들처럼 잎새 흔들리는 바람 속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환자처럼 기억마저 잊어버린 바람꽃. 내겐 상처로 남았던가. 보내고 또 보내도 다시 되돌아와 내 가슴 속 꽃물 뿌리는 오랜 기억 하나로 남은 상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다선 시인님이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행복을 주제로 한 신앙송 콘서트, 세미 콘서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한용운 시인의 행복을 홍진성 낭송가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박수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 한영웅.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합니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행복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고통도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미워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일생에 견딜 수 없는 불행입니다. 만일 온 세상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고자 하여 나를 미워한다면 나의 행복은 더 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나를 미워하는 원한의 두명간이 깊을수록 나의 당신을 사랑하는 행복의 백두산이 높아지는 까닭입니다. 이어서 흔들리는 풀꽃으로 서서 목소리 아름다웠어요. 멋있어요. 조상의 선생님 한석산 씨의 흔들리는 풀꽃으로 서서 조성의 낭송가님께서 낭송하시겠습니다. 흔들리는 풀꽃으로 서서 한석산 봄 햇살 가득한 언덕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찬 바람이 일고 서리빨 섬뜩한 눈 쌓인 깊은 겨울을 맨발로 건너야 하는 눈
세상에 보다 큰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온 기억, 더욱더 위지선 꽃피어 헝클어진 흔적인 꽃밭에서 노아의 비슷한 눈도 한마을 연연한 주눅빛 양줄이 꽂힌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 그리나니 그러면 안녕. 오면 민망하고 아니 오면 서글프고 행여나 그 음성 귀 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장 마주 앉으면 마른 도로 없어지고 서로 야윈 가슴 먼 창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라.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브라보! 앵콜! 브라보! 앵콜! 앵콜! 와, 분위기 좋다. 이어서 범지연 시인님의 프란체스카 연사의 연사를 낭송하시겠습니다.
논개인이 되어서 그의 묘에 만의 한용운 낮과 밤으로 흐르고 흐르는 남강은 가지 않습니다. 바람과 비에 어둡게 서 있는 척성류는 살 같은 광음을 따라서 다름질 칩니다. 논개운 날개오름과 숨을 동시에 주는 사랑하는 논개요. 그대는 조선의 무덤 가운데 피었던 좋은 꽃의 하나이다. 그래서 썩지 않는다. 나는 황금의 칼로 베어진 꽃과 같이 향기롭게 새로운 그대의 당년을 회상한다. 술량에 마침 그대의 용서하여요 농계여. 금속같은 굳은 언약을 쳐버린 것은 그대가 아니오 나입니다. 시가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마무리 치겠습니다. 천치에 죽지 않는 논계여. 그대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며 얼마나 슬프겠는가. 나는 웃음이 겨서 눈물이 되고 눈물이 겨서 웃음이 됩니다. 용서하여 사랑하는 오오 논개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멋지다. 에코. 짧구만 이거 그냥 늘 저기 뭐죠? 그 들으신 거라 식상할 것 같아서 어쨌든 뭐 박수 쳐주시면 제가 상추곡 한번 하겠습니다. 상추곡 정극인 홍진의 묻힌 분내 이내 생에 어떠한 옛사람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하건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 시락을 말할 수감 모험을 밖에 수할 피르고 송주 꾸르리의 풍월 주인 되었어. 엊그제 겨울이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 행화는 사장 위에 피어 있고 녹양 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다. 칼로 말하는가 부수고 그려낸가 조화 신공이 물물마다 흔사로다. 숲풀에 우는 새는 충기를 못 내겨워 소리마다 교태로다. 무라이천이 흥이에 달을 쓰냐 시비에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여운명하야 산일이 적적한데 한중진미를 알유시 호재로다. 이봐 이웃들아 산수구경 가졌으랴 박청이라 오느라 의욕기란 내일하세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에 조수하세.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으로 맡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 팥풍이 건듭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청양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해진다. 준중이 비어끈을 날다가 아려오라 소동아에 헤더러 추가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잡고 아에는 술을 메고 미륵 왕보하야 시냇가에 휘자하자 명사 조한물에 잔씌어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또나니 도화로다. 무릉이 가깝도다 처음에이 긴거인고 송간세로에 두견아를 붙이들고 봉두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만나기 곳곳이 버리느냐. 대단하네. 열화 일희는 흠수를 재폈는 듯 엊그제 거문들의 봄빛도 유효하시라. 공명도 날 끼우고 풍기도 날 끼우니 청풍명을 외에 어떤 벗이 있어 당표 누항의 호트내음을 알리니 아 못하 백년 행락이 이만들 어디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신은성님께서 네, 신은성 있겠습니다. 오늘은 홍시에서 마시듯이 깜짝 놀랐네. 나 지금 제목은 달빛을 깨는다. 청풍경월에 대해서 솔직히 다른 몇 명이라네. 살다 보면 차근차근 달빛을 깨물고 싶은 날들이 있다. 밤마다 어머니는 이빨 빠진 학죽이었다. 양산골 도탄재 넘어 지금은 문경석탄박물관과 연계소문 촬영지가 된 은성감옥성. 우지공룡의 시체 같은 폐석더미에서 버린 탄을 훔치던 수절 30년의 어머니. 마대자루 한가득 괴탄을 짊어지고 날마다 도둑년처럼 신미 도탄재를 오르며 얼마나 일을 안 물었는지 청상의 어금니가 폐망의 동마리처럼 무너졌다. 하루 한 자루에 3,000원. 막내 아들의 1년치 등록금이 되려면 대봉산 위로 떠오르는 저놈의 보름살을 남몰래 12번은 꼭꼭 씹어 삼켜야만 했다. 동창 아래 머리맡에 흰 사방. 늦은 밤에 어머니가 틀니를 빼놓고 해소 천식의 고난잠에 빠지며 맑은 물속에 환한 틀니가 이푸른 달빛을 깨물고 어머니는 밤새 그 달빛을 온 몸을 되새김질하는 이빨 빠진 합주기가 되었다. 어느새 나 또한 죽은 아버지 나이를 넘기며 씹을 만큼 다 씹은 뒤에 아니 차마 마저 씹지 못하고 할 만큼 다 말한 뒤에 아니 차마 다 못하고 그에 들어설 나의 틀니에 대해 생각하다가 문득 어머니의 틀니의 행방이 궁금해졌다. 장례식 날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털신이며 속옷이며 함께 불에 타다가 말았을까. 지금도 그대로 우동 속에 앙담은 입속에 있을까. 누구는 죽은 이의 옷을 입고 사흘을 울었다는데 동짓딸 18의 날의 지리산 홀로 고향의 무덤을 향해 한 사발의 녹차를 올리는 10번째 제삿날 밤이 되어서야 보았다. 기우는 달의 한쪽을 꽉 물고 있는 어머니의 틀니. 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쾌행합니다. 이어서 이기현 씨님 모셔서 방송을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기윤입니다.
그래서 남성 저버릴게요. 제가 한 3, 4일 전쯤에 쓴 시종, 연시종입니다. 낭독을 하겠습니다. 7월이면은 제일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능소화지요. 능소화와 관련된 시가 참 많습니다. 시조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능소화는 굉장히 슬픈 잔소리를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 능소화의 그 소화는 황제의 사랑을 잃어버린 후궁의 이름이 능소화입니다. 그래서 소화입니다. 사랑을 잃었으니까 옛날에는 황제의 사랑을 잃으면 냉동에서 홀로 쓸쓸히 살았죠. 쓸쓸히 혼자 살다가 죽는 날까지 곁에 아무도 없이 담 넘어 먹은 것 하늘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 소화입니다. 그 후에 소화의 무덤가에 꽃이 한 송이 폈는데 이 꽃은 담이든 나무든 아니면 전봇대든 무언가 타고오를 것이 있으면 타고오릅니다. 왜? 그냥 담넘어 세상이 궁금하고 혹시나 저 멀리서 부리던 감독님이 오시지 않을까 그런 바람 때문에 밤 위에 올라서서 늘 바깥만 바라보는 것이 능소화입니다. 최근에 쓴 글이어서 완벽하게 태국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분위기도 좋고 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능소화 이 공자 키운 그리움이 생창의 꽃처럼 손톱에 피가 나게 기어오른 벽에 세월도 어쩌지 못한 서름만 불기 불고 우물 속 깊은 고독 벗어버려 원망하듯 물들인 꽃빛은 애달파들 사늘한 당신의 온기 되찾을 수 있다면 주홍빛 망부가 목 터져라 부르며 허공 중에 오문 삶이 애달기만 할까요? 옹이로 박힌 정함이 아프기만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진전 님의 발해한 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신문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신이라 마주셨대요. 여기 오니까 살짝 시인만 하기보다는 노래를 한번 같이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해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리는 밤, 윤동준.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잃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진 별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깔기요
변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간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 불러봅니다. 수학교 때 책상을 같이 읽은 아이들의 이름과 태, 경, 호 이런 이북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요새 노루 비둘기 톡 잠시만요. 제가 노래랑 곁들이다 보니까 요새 노루 프란시스 장 라이다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한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세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스러운 풀이 무성한 길이다.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신앙송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행복을 주제로 한 신앙송, 간단하지만 세미 신앙송 공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주로 수고하신 우리 대표님, 박인옥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깃털 이렇게 잘 치실 줄 몰랐습니다. 아, 반했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고 기타 연주도 잘하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신인님께 감동을 드릴 신앙송가님들께도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한양문학은 보다 유익하고 뜻깊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시를 보급하는 데 변함없이 노력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양문학 시어전 개막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이거 만 원씩 이렇게 각출하셔서 저희가 한양문학에 도움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